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추 후기 요즘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올려주신 영상에 있는 홈트 루틴 두 가지랑 그 다음에 선생님 상체 루틴, 하체 루틴 한 개씩 추가로 하고 가끔씩 유산소 운동을 추가로 20분 정도 더 했었어요. 지은쌤 그 프로그램을 계속 다 따라 했고요. 근데 하루 분량이 저한테 조금 작게 느껴져가지고 1시간 채우는 걸 목표로 그 영상들 여러 개 섞어가면서 저한테 맞게 조절하면서 했었어요. 이번에 올라왔던 그 복근 루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하고 왔어요. 네, 절대적으로 홈트레이닝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홈트로 이거 꾸준히만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 거 보면서 선생님 거는 좀 짧고 그 부위가 좀 집중적으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 것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월별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 복근 영상 있잖아요.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고 허벅지 루틴 좋아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올려주셨던 그 전신 지방 30분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면 뭔가 뿌듯함을 얻습니다. 저녁엔 샐러드 먹고 점심에는 그냥 가벼운 집밥 먹거나 제가 차려 먹을 수 있는 선에서 다이어트 선을 먹거나 아침을 대신 요거트에다가 제가 그래놀라 만든 걸 같이 해서 먹고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적게 조절을 했는데 보통 1일 2식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는데 저녁은 무조건 5시쯤 먹고 네 그렇게 계속 조절했던 것 같아요. 쌀밥도 현미밥으로 그냥 이런 작은 그냥 변화? 네 마냥 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떡볶이도 자주 먹고 그런 것들 막 먹다가 당첨됐다는 문자를 딱 받고 이게 딱 오늘로부터 일주일 정도 전이라서 맞아. 그동안만 클린식을 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는데 저는 그냥 연어랑 소고기랑 이런 것만 마구마구 먹었고요. 포케를 시켰는데 벌지도 않고 그냥 한 그릇 맛있게 다이어트식이라면서 위안 삼고 다 먹었고 토마토 스튜도 하나 시켜서 다 먹고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첫 바프 찍었을 때 한 4kg 정도 더 쪘는데 이런 몸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너무 분위기도 편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몸이 부어있는 상태로 찍어도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에 되게 휩싸여서 잠도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즐기고 즐겁게 찍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원래는 끝나고 뭐 진짜 많이 먹어야지 이런 있는데 입 터짐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다시 식단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너무 잘 도와주시고 지은쌤도 뵙고 하니까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아 너무 근데 디렉팅도 잘 해주시고 뭔가 자신감이 생긴 덕분에 좀 더 푸드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바프 끝나면 비추 후기 요즘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식욕이 갑자기 이렇게 팡 터져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지금도 막 뭐가 막 먹고 싶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오늘만 약간 물을 안 먹어서 물만 수분만 섭취하고 싶다 딱 이 정도였고 지금도 물을 마신 상태여서 전혀 뭔가가 땡긴다거나 아 그냥 미친 듯이 막 식욕이 끓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But you push me away, your lifeline, losing, ooh, losing your mind. I'm here for you, babe. I've loved you the same this whole time. So tell me, what's on your mind?
많이 뻗는 느낌보다 약간 귀엽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계실 거고. 여기 오른쪽다리만 살짝 바꾸려고. 그렇죠. 그 상태로 아까 그 상태 뿅.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건강한 자기관리 그리고 건강한 바디 프로필 문화를 만드는 이지은 다이어트와 밸런스 버튼이었습니다. 9월에도 바디 프로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인스타그램 지니킬로그램 틈틈이 확인하시고 이번 영상을 보고 아 나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9월 이벤트를 꼭 도전해주세요. 그럼 정말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같이 따라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엄마 화낼 것 같잖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마지막은 마지막에만 마지막이라고 하겠습니다.